안녕하세요. 여러분 지금 말씀 읽느냐고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. 그리고 기쁘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말씀에 늘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신명기. 여러분 신명기는 굉장히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.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제사제도 또 이런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신명기 말씀입니다. 신명기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. 그게 다 모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입니다. 첫 번째는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는 모세 첫 번째 설교입니다. 근데 그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역사적인 회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설교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.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. 그래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이 역사적인, 그러니까 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국까지의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 이후로부터, 그러면 4장 43절 이후로부터 5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입니다. 그럼 26장까지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,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, 그 율법은 무엇인지,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뭔지,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4장 44절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,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것들을 잘 교육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드러내는 생활에 관해서 사실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방신에 대해서,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은 방어하고 그들을 멸해야 된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. 그것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. 그 다음에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그 이후로부터 이제 27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사는 데 있어서 경고.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.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는 저주를 받고, 만약 너희가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2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4장까지는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 속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. 거기 무슨 제사제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어떤 법적인 문제 나오고 또그 성결의 문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? 거룩함에 연결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다 모세 설교 형식으로 됐지만 첫 번째 설교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국까지. 두 번째 설교 타임은 5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.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. 그렇게만 여러분 딱 정리하고 말씀을 쭉 읽으시면은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이 쏙 들어올 줄 믿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상세하게.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잘 경고의 말씀으로, 때로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말씀을 잘 그렇게 보면서 읽으셔서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